그 지구 역사는 미토콘드리아 이전의 생명체, 이후의 생명체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누가 주인공이냐? 간단합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말을 빌려드릴게요. 리처드 도킨슨 뭐라 했냐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현상은 원핵세포 막의 거품현상에 불과하다. 원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없는 세포입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세포입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초기의 세포들의 생화학작용, 막에서 일어난 생화학작용이 모여서 생명의 현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란 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대하 드라마가 일어나는 원소수는 글루코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세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한 200장이 넘는 자료가 있는데,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애니메이션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도 될 만합니다. 미리 말씀드려, 뒤에 동영상, 요즘 잘 나온 진짜 대단한 동영상 많아요. 제가 이쪽 자료를 모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런 자료는 거의 100만원짜리라 봐요. 너무나 단순해요. 아름다워. 아주 딱 보고 있으면 직감이 생겨요. 근데 막 요즘 잘 만든 것도 더 직감이 안 생겨요. 아주 단순하면서 생명의 핵심을 만든 동영상인데, 제가 우연히 찾았어요. 자, 요거 1번. 한번 해봐. 자, 이 전체, 그렇지. 그 옆에 거. 자, 한번 봐요. 아무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1분 동안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왜 박문호 박사가 Life is a sequence라 했는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명품이 명품.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알게 되는 게 명품입니다. 보세요. 예. 네. 이 속에 생물학 교과서 한 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누클레타이드. 누클레타이드. 예, 이게 누클레타이드예요. 그 다음에, 예, 아미노산, 펩타이드. 자, 아미노산 생기는 보여드릴게요.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요 잘 보세요. 자, 이 누클레타이드 읽어갑니다. 세 개의 누클레타이드 하나가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 알죠? 세상에, 여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드디어 나오죠? 세포, 막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자, 드디어 단백질이 뭔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야가 단백질입니다. 요게 하는 세포입니다. 세포 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엄밀히 말씀드리면, 소포체 막입니다. 드디어 금방 알죠? 소포체 막에 요게 리보솜입니다. 지금 얘가 리보솜이 갖다 붙였습니다. 자, 조금 더, 리보솜이 두 개 한꺼번에 붙었지 않았습니다. 요거 붙고 요거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mRNA입니다. mRNA.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tRNA입니다. tRNA가 촥촥촥 들어오면서, 이게 박테리아인 경우 1초에 1000개 들어옵니다. 1초에 1000개. 자, 아미노산 서열 만들죠. 요게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참, 기가 막힌 애니메이션이에요. 드디어 이 리보솜을 빠져나오죠. 요게, 요 구슬 하나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구슬이 몇 개냐 하면, 다 치면 구슬이 몇 개? 만 개 정도죠, 만 개. 누클레타이드가 3만 개니까네. 29,903개니까네. 요 이빨이 몇 개냐 하면, 요 구슬이 몇 개냐 하면, 지금 코로나는 아무리 용을 빼도, 이번 코로나19는 요 구슬 만 개 이야기입니다. 그 구슬 만 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건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슬 꽉. 드디어 이렇게 해갖고 이 속에서 쭉 하는데, 요 나옵니다. 그럼 요쪽에 뭐냐면 골기밭이나 ER입니다, 주로. 엔도플라즈믹 렉티쿨라라고 하는데 ER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 단백질이 여러 가지 변형 과정을 거쳐 갖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세포 바깥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신경 세포 붙으면 신경 전달 물질 비슷하게 이렇게 다 됩니다. 자, 다시 보죠. 이 두 유닛가 다시 보이죠? 시간차를 갖고 붙습니다. 붙고 나면 이게 바다뱀처럼 이렇게 있는 걸 탁 하면 AUG, 스타트, 알죠? AUG. AUG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 AUG 세 개의 누클레타이드 읽으면 스타팅을 합니다. 재봉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들이 오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요거 하나하나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에, 이거 덩어리는 tRNA고, 요 꼭지에 아미노산 하나를 물고 옵니다. 미토콘드리아 만든 아미노산 하나를 물고 야들이 탁 오는데, 1초에 이게 천 개 온다 생각해 보세요. 시퀀싱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포 막이 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단계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생물학이 뭐냐? 생명이면 물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속에 다 기타 있습니다. 저 이빨 세 개 움직일 때 아미노산 하나가 옵니다. 하나가 생깁니다.
자, 드디어 조금 무슨 아미노산이 빠져나옵니다. 자, 나오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톡 잘라집니다. 끝까지 다 단백질 하나를 만들면 재밌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되면 이까지 옵니다. 야들이 오고 야가 분리됩니다.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거대한 거. 이게 리보소입니다. 대장균 속에는 이게 몇개 있느냐 하면 300만 개가 있습니다. 분리되죠. 분리 다시 다른 데가 붙어갖고 계속 이게 반응됩니다. 생물학, 분자세포 생물학이 50% 이하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매일 그냥 그 프론트 페이지에 켜놔놓고 매일 봐갖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 이게 생명이라는 거. 시퀀싱. 오토매틱 시퀀싱. 예. 라이프 이즈 오토매틱 시퀀싱. 저는 그렇게 봐요.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이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전체 더 메카니즘 들어가 보면 전기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예.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것도 지금 전부 다 오토매틱 시퀀싱을 보여줍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좋아요. 직감적이요. 이거는 뭐죠? 이, 그렇죠. 마스터블. 미세세관이죠? 요게 키네신이라든지 디네인 같은 이 모터입니다. 실제로 우리 세포 속에 엄청 많습니다. 야들이 나노메타로 스트로잉 합니다. 이렇게. 착, 걸어가면서. 요거 싣고 가는 게, 아까 그 단백질 만들었죠? 그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온갖 곳에 보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됐잖아. 이거, 어때, 쓰면 인용하세요. 방문호 박사 했던 말이라고. 아무 생물학자도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라이프, 문법 생각하지 마세요. 맞춤표도 없습니다. 이거는. Life is automatic sequencing입니다. ING입니다. 계속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automatic이란 말이 뭔가, sequencing이란 말이 뭔가. 그러면 계속 이빨을 박아가는 과정인데, 그 이빨이 뭔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생명은. 바로 아미노산하고, 바로 누클레오타이드 핵산, DNA, RNA 기본 요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예. 다르게 표현하면 라이프 이즈 모노머에서 폴리머로 되는 과정이다. 라이프 이즈 모노머에서 폴리머. 그다음. 예, 좋아요. 저런 모사 뒤에 서면 좋습니다. 예. 자, 요 그러면 내가 했잖아. 다 다시 반복해. 라이프 이즈 모노머에서 폴리머로 가는 과정이고, 모노머는 뭐냐면 누클레오타이드, 펩타이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폴리머는 뭐냐면, 아, 요 펩타이드인데. 아,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누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고, 펩타이드가 프로테인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세포는 바로 단백질 공장입니다. 수도 없이 내가 이야기해봤죠. 세포는 단백질 공장일 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다 해놨어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엑시드를 만들고, 폴리머가 된게 DNA, RNA. 그 다음에 누클레오타이드는 AGCTO. 지구상의 생명체가 쓰는 문자는 요네 가지입니다. 요거 다 하나 돼 있어요. T 대신 U를 쓰는 게 RNA고, T 쓰면 DNA고. 그밖에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요 문자, 요네 가지밖에 안 씁니다. 그 다음. 예. 이거요. 얼마나 시원해요. 생물학을 누가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누클레오타이드하고 펩타이드에 끊임없이. 자, 이렇게 가는 걸 뭐냐면 중합 반응, 합성한다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걸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합성 요소, 분해 요소. 그 얘기밖에 없어요, 생물은. 그게 다 누가 하느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오케이. 자, 예. 아, 이 도표 내가 오늘 출발하기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만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예. 생물학이 뭐냐면 나 이걸로 끝난다 봐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요 핵심이 누클레오타이드하고 펩타이드 누가 누구를 만들어주느냐 하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누클레오타이드, 이걸 이야기합니다. 누클레오타이드를 만들려 하면 펩타이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게 중합이었어요. 단백질이 없으면 누클레오타이드가 DNA를 못 만들어요. RNA가 안 돼요. 야가 야를 만들어주고 야가 또 야를 만들어 상호 화살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상호 화살이 아니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가 더 위에 있다는 거야. 이제 글루코스가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김영사에서 500페이지 책을 썼던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나 그 500페이지 책 전체 이야기가 바로 요걸 하나를 풀어 쓴 겁니다. 예, 뭐냐 하면 생명은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99%는 야들의 동작인데 기운을 추적해 보면 야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글루코스. 그럼 야는 누군데? 강합성의 야들이죠. 바로 태양과 물의 자손이죠.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양방향 화살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양방향이 이렇게 늘어온다는 거예요. 야들 둘이는 양방향 화살이에요. 그래서 야가 갖는 게 뭐냐 하면 펩타이드가 촉매를 촉매 작용.
그 다음 누클레타이가 유전, 그래서 총매하고 유전, 요 두 가지 펑션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를 어디서 봤냐면 글루코스에서 본 거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아까 머리 식히면서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19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볼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골수입니다. 모든 그 혈구세포는 이었습니다. B셀, T셀, 많이 들었죠? 자, 세포 분열한 과정 보세요. 예. 가슴 타이머스, 가슴 세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T라는 양, T셀이 나왔어요. 알죠? 예, T셀. 적혈구하고 T셀 크기 비교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B셀. 예. 저렇게 빠져나옵니다. 혈관벽을. 이렇게. 자, 박테리아. 저, 보세요. 바이러스. 이제 박테리아죠. 저렇게 잡아. 저렇게 분해 안 납니다. 자,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수업 시간 들었죠? 요거 MCH. 예, 그, 제, 펩타이더 제시하는 거 이야기했죠? 요렇게 제시합니다. 예. 저렇게, 예. 저렇게 분열됩니다. 예, 좀 박테리아로 보시면 돼요. 예. 사이토카인 분비하죠. 예. 예, T셀. 예, 메모리 T셀 이야기했죠. 예. 예. T셀. 예. 사이토카인. 예. 헬퍼 T셀. 뭐 했죠? 그 네 종류. 예. 봐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삽시간에 예, 수천만 개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삽시간. 이렇게. 예. 예, 됐어요. 자, 빠져나오고, 예. 그죠? 동영상 좀 보고. 자, 코로나19입니다. 그대로 보세요. 진짜 실물을 보는 겁니다, 드디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게 코로나19입니다. 아, 내가 뭐 자료 정리한다고 레퍼런스 안 달았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시고, 요게 숙주세포. 주로 어디냐면, 우리 혀파에 있는, 아, 그, 저, 알베올라 타입 2라 그랬죠? 수업 시간에. 그 세포에 요 스파인이 갖다 붙는 거예요. 요게 코로나19입니다. 예, 플러스 SSRNA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예. 한번 스페인 독감 때 이랬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그 현장 사진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자, 요 자료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이즈 개념을 잡습니다.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이렇게 큽니다. 적혈구 직경이 한 뭐 5마이크로, 7마이크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크면, 자, 요게 박테리아입니다.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적혈구보다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는 진핵세포, 세포고, 요거는 박테리아고, 지금 우리가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바이러스. 요 정도입니다. 크기. 예. 여기, 바이러스 중에 가장 적은 바이러스는 뭐냐면, 요게 파지라고 합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야한테 감염하는 것이 아니고, 박테리아한테만 전용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파지라고 합니다. 야가 가장 적습니다. 그 생명은, 박테리오 파지 요게 열,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큰 겁니다. 게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의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그 다음에 진핵세포. 그래서 잘 보세요. 요때부터, 특히 요때가, 바로 요 세포부터 지구상에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적혈구니까. 이해하셨어요? 요거 빼버리고 이렇게 많아요. 지구상의 주인은 야가 아니요. 압도적으로 야들이 많은 거예요. 야들은 전적으로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산소땀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도하고 있어요. 야들은 산소 아무 관계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 자료는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한 10년 전에 봤던 자료인데 보세요. 담배입니다, 담배. 식물 담배인데,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담배가 빛을 만들어냅니다. 엄청 처음에 충격받았던 자료인데,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명은, 세포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세포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상을 해도 세포는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그게 간단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세포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한히 많은 조합의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무한히 많은 조합의 핵심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인 경우에는 세포에 1 기억납니까? 1 큐빅 마이크로미터에 가로 세로 1 마이크로에 단백질이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개나 있다 그랬어요? 30만 개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포 하나에 단백질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하면 10억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강의의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AI가 앞으로 인류가 인간 AI가 앞으로 어디를 갈 건가는 다른 데 묻지 말고 단백질을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나 기억이나 뭐 놀라운 AI를 만드는 이 전체는 단백질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그 단백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1% 잠깐 보여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거는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의 간단한 상호작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포 하나에 단백질이 10억 개나 있대요.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 인간 세포의 단백질 개수는 종류는 16만 개. 16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고 낱개로 카운트를 하면 단백질이 구슬처럼 되어 있을 거네. 10억 개 정도 있대요. 요게 최근 자료입니다. 2020년 4월 자료입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자, 내가 항상 아끼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천문학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슈퍼노바 터진 겁니다. 보시면, 예. 카시오페아 자리 A 슈퍼노바인데 2011년 인공위성이 측정한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슈퍼노바를 다른 그 필터로 통해서 봤더니 실리콘, 칼슘, 아이온, 요 밑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요 논문에 다른 게 뭐냐면 설파. 철, 설파, 실리콘 같은 거. 이게 이 덩어리가 얼마냐면 그 논문을 보면 이 덩어리가 지구만 합니다. 슈퍼노바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철하고 황이.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려면 철황 복합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생명 현상에 가장 코앞에 박혀 있는 거는 이 슈퍼노바에서 터져 나왔던 그 엘리먼트, 설파하고 철이 행성 지구를 구성할 때 돌아갔고 우리 세포 속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40억 년 전부터. 전체 그 과정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게 생명입니다. 조금 그림 감상하세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인간이 놀라운 게 아니고 세포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세포는 원래 다 갖고 있어요. 예. 네. 이게 세포예요. 이게 뭘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해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예. 네. 우리가 이걸 보면 뭐, 완전히, 뭐랄까. 예. 네. 열대 밀림. 아주 황홀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빼게봐. 딱 이어서 온 거예요. 이 속이 열대 밀림 이상으로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요 한 파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 진핵세포. 이 속에 일어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자, 오늘 다 실체. 오늘 요 사진은 보겠어요. 자, 생명이 뭐냐, 세포가 뭐냐 물으면 방문을 봐서 단백질만 알면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네. 이게 생명입니다. 자, 이게 큰, 자, 보세요. 진짜 이런 걸 제가 요 전체 사진을 딱 잘라 보여주는 거예요. 안에 요건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핵입니다. 핵의 한 4분의 1 보여졌죠? 자, 그 다음 발이, 요게 뭘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 이게 뭐 같아요? 자, 리보솜입니다. 자, 생물학 잘 한번 보시죠. 오늘 하루가 걸리도 리보솜 다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질려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생명이 뭔가를 만납니다. 그때서 단백질을 만나요.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보세요. 하나하나. 요 구슬 보이죠? 여기 리보솜입니다. 이렇게 하면 좌절, 압도를 해요. 적다 해봐야 돼요.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면 정면 돌파를 해갖고 내가 적다, 항도 딱 하고 나면 그 항문을 확 들어갑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봐셔야 돼요. 대장균 하나에만 해도 이게 300만 개 안에 있습니다. 표면에. 우리 진핵세포, 우리는
아마 천만 개가 넘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뭘 하느냐? 딱 한 개 펑션입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머신일 뿐입니다. 근데 야들은 핵 속에 못 들어갑니다. 요거 핵 구멍이 있는데 이게 커갖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요게 아까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유닛들을 이 안에서 만듭니다. 이 큰 유닛들 같은 게 단백질이 한 50종류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 있잖아요. 아미노산을 만들어 일로 보내줍니다. 이 안에서 그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 연결된 그걸 폴리펩타이드를 갖고 리보솜을 만드는데 리보솜 어떻게 두 개를 다 못 만듭니다. 각각 파트를 만들어요. 만들어 요걸로 다시 빼내버립니다. 그것이 리보솜. 압도 당해보셔야 돼요. 이게 리보솜입니다.